땡이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 엘러먼트 3D 플러그인을 활용하고 영상의 카메라 트래킹을 잡아서 실제 영상 안에 3D 텍스트가 있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션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그림자와 함께 이렇게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광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뉴 컴포지션, 새 컴프를 준비하는데 영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에는 시작과 끝의 프레임 설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인 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인 아웃이 되어 있진 않군요. 좀 잘라 보도록 할게요. 막 카메라가 땡겨졌다가 물러났다 막 이러니까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잡게 되면은 카메라 트래킹 잘 못 잡습니다. 아, 옆으로 변하는 요쯤에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옆으로 또 회전되는 위치 말고 이쯤에 비기닝 그리고 약간 흔들리면서 되는 요쯤까지 엔드 잡아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포트 워크 에어리어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인 아웃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영상 선택하고요. 애니메이션 트랙 카메라 그러면 분석을 진행하죠. 자, 현재 영상이 촬영됐을 때 카메라 트래킹 즉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거의 한 99%.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빙 하면서 최종 도트들, 서버들이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런데 바닥에 얘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바닥에는 저쪽 끝에 있는 요 녀석 하나밖에 없네요. 바닥에. 자, 이럴 때는요. 숏 타입을 픽스드 앵글이 아니라 이렇게 패닝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밸리에블 하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다시 분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바닥에 넣을 거기 때문에 서버가 바닥에 생성이 돼야 좋은데요. 한 개 만들어졌네요. 하나. 자, 플레이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하나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요쯤에 세 개가 있네요. 자, 요 세 개를 가지고서 바닥판을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세 개를 약간 기울어졌지만 이거는 로테이션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Solid and Camera. 그래서 이렇게 트랙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바닥에 잘 붙어 있고요. 좋습니다. 자, 얘를 로테이션을 좀 열고요. 살짝 로테이션을 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X축 로테이션 좀 바닥에 좀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보이도록 좋네요. 이 상태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작업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엘리먼트 3D, 3D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하나 썼습니다. 텍스트는 글자의 크기와 글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글꼴을 노트산스 그 중에 볼드한 글꼴로 사용을 해보죠. 좀 더 블랙 글꼴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썼고요. 글자는 좀 큼직하게 화면의 중앙에 얼라인 정렬 패널에서 중앙에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좋습니다. 이제 글자 레이어는 눈을 끄고요.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펙트, 비디오 코파일,
자, 옆에서 제가 메뉴가 모자라서 옆에서 좀 가져와 볼게요. 비디오 코파일에 엘레먼트. 자, 엘레먼트를 좀 가져온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요. 애니메이션을 커스텀 레이어라는 걸 펼치고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우리가 썼던 글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씬 셋업을 눌러서 셋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화면이 들어와졌습니다. 익스트루드 했더니만 이렇게 글자의 익스트루드가 진행이 됐죠. 지금 보니까 익스트루드 두께가 약간 볼드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양을 좀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때 여기 경계 부분이 바로 베벨이죠. 그래서 베벨 사이즈를 조금 더 만져주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만져지죠. 베벨의 뎁스라든가.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약간 도톰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자, 텍스트는요, 머터리얼 팩 중에 메탈 말고 돌 재질이니까 마블과 관련된 데서 한번 가져볼게요. 스톤 콘크리트에 있는 재질 가져오겠습니다. 콘크리트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영상이 약간 그레이 형태의 바닥과 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그레이 계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질감이고요. 약간 범프가 있는 게 얘는 너무 콘크리트. 요 정도 질감 어떨까 싶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곳에 갔을 때, 자, 이때 커스텀은 지금 커스텀 패스 1인 형태고요. 테슬레이트에 갔을 때 품질을 좀 울트라나 익스트림으로. 저는 익스트림을 줬고요. UVW 맵에 갔을 때도 UV 매핑을 박스 매핑으로 U와 V를 한 5개 정도는 좀 나눠서 촘촘하니한 질감, 요런 펌프가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플레인. 바닥판을 만드는데 바닥판이 좀 널찍해야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500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바닥판의 위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텍스트 쓴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잘된것 같고요. 자, 바닥판의 재질이 요게 또 재밌습니다. 엘레먼트 3D의 피지컬에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엘레먼트 3D 기본 질감입니다. 매트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매트 섀도우를 바닥판에 넣을게요. 요거는 그림자는 쓰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만 가져올 수 있도록 섀도우와 매치시키겠다. 매트 섀도우입니다. 자, 인발로먼트 환경을 좀 켜보고요. 요런 기본 빛입니다. 빛은 더 추가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이때요. 요건 중심에 놓기 기능이고, 자, 화면을 객체를 가져다가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쇼 AO 앰비언트 오클루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림자 떨어진 모습 보입니까?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텍스트가 여기 공간상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룹 1을 펼치고 크리에이트 그룹 널을 펼친 다음에 크리에이트 생성을 해줍니다. 널을.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그룹 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룹 널의 포지션은 어디를 가냐면 아까 트랙 솔리드의 포지션 그 위치를 가려고 그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지금 글자가 배치가 됐습니다. 로테이션을 열고요. 기울이 로테이션을 조금 만져볼까요? Y축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자, 스케일도 조금 만져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그냥 멈춰 있죠. 아, 아니네요. 얘가 화면 안에 배치됐으니까 예쁘게 배치가 잘 됐네요. 약간 여기서 내가 놓고 싶은 위치로 좀 조정하고 싶으면 포지션 만져줘도 되겠습니다. 포지션 X값, Z값, 자, 이렇게요. 그리고 스케일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아,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만져보도록 할까요? 엘레먼트 3D에서 바로 렌더 세팅이죠. 렌더 세팅에 갔을 때 우리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림자의 세기를 조금 올려보죠. 자, 이랬더니 바닥 그림자 만들어졌고요. 트랙솔리드는 눈을 끄겠습니다. 자, 포지션이 자, 씬 셋업을 갔을 때 플랜의 위치를 조금만 올려볼까 싶은데요. 플랜을 약간 이렇게 올려서 다시 오케이. 자, 이 그림자 떨어지는 거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빛과 관련된 것은 바로 렌더 세팅에 갔을 때 피지컬 임발란먼트 되겠습니다. 익스포저, 노출값도 조금 올려주고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정하는 거고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임발란먼트에서 X과 Y과 빛의 위치를 조금 조절해서 이 텍스트 위로 떨어지는 요 빛의 느낌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라이팅을, 애드라이트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싱글 라이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조금 베이직한 라이트. 자, 이게 지금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죠. 시네마 라이트를 넣었는데 뭐 블루색이 약간 조금 좀 너무 센것 같아서 조금 다른 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360 라이트, 스타일라이즈 라이트. 스타일라이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빛의 세기도 조금 조절을 해줄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3D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흘러가는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이럴 때는 카메라 트래킹을 다시 한번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영상을 카메라 트래킹을 잡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버를 선택해서 솔리드와 카메라를 생성해 주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는 텍스트를 쓰고 엘리먼트 3D를 하기 위한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엘리먼트 3D를 줍니다. 자, 완성을 다 하고 나서는 엘리먼트 3D에서 그룹 1에 크리에이트 그룹 널을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그 널은 트랙 솔리드 위치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뭐 디테일한 질감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만져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씬 셋업에 갔을 때이 글자에 익스트루드 돌출을 조금 더 만진다든가 저는 더 두툼한 글자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더 두툼한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3D 텍스트를 영상 안에 삽입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